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치매 예방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물론 뭐 많이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 인지 기능이 개선될지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 결과 중에서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인지 기능이 개선돼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연구는요,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박유경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얼마 전에 대한영양사회 페이지에 실린 내용이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험 대상자는요, 65세 이상의 치매 위험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노인 약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쪽 그룹은요, 일반 식단, 평상시에 먹는 식단으로 드시게 했고요. 한쪽 그룹은 좀 특별한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이 식단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 이것이 어떤 식단인지는 뒤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자, 그래서 6주 동안 이렇게 식단을 해서 드시게 하시고 나서 결과를 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일반 식단을 드신 분들보다는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을 드신 분들이 인지 기능 개선도 확실하게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울감도 많이 감소됐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걷기 속도가 증가됐다. 그리고 배변량도 증가됐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이러한 지중해식 식단을 한국형으로 잘 바꿔서 드셨더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궁금하죠? 정말 어떤 음식을 드셨길래 그렇게 됐을까? 일단, 지중해식 식단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중해식 식단은요,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생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살죠. 그래서 생선을 이용해서 올리브를 가지고 이렇게 조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채소 샐러드를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빵이 주식이긴 하지만, 이 빵이 그냥 흰빵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는 흰빵이 아니라 통곡물 빵을 주로 먹고 있고 시리얼도 통곡물 시리얼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지중해 식단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올리브유를 활용하긴 하는데 올리브유의 냄새를 어르신들이 좀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된장과 마늘을 좀 활용을 해서 같이 섞어서 생선찜이라든가 생선 뭐 숙회 같은 거를 많이 만드셔서 6주 동안 드시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샐러드 대신에 겉절이를 활용했습니다. 또 나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무칠 때 나물 무칠 때 올리브유를 많이 썼고요. 된장을 같이 활용해서 그런 음식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곡물 빵이나 시리얼 대신에 그렇죠. 잡곡밥, 현미밥 그리고 국수는 통밀로 만든 국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음식을 드시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형 지중해 식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잘 해서 음식을 드시게 했더니 확실하게 인지 기능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역시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우리의 뇌 기능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리브유, 그 다음에 생선. 생선에는 아무래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죠. 제가 오메가3에 대한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 뇌 기능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신선한 야채. 그 다음에 정제된 음식이 아닌 통곡류. 네, 바로 잡곡밥이라든가 하얀 국수가 아닌 통밀국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기능에 뇌 기능이라든가 우리 몸에 좋은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이러한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확실하게 뇌 기능과 신체 기능에 다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음식 잘 챙겨 드시고 항상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